이번 역은 네, 오늘이 바로 11월 24일 오늘 자정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그 잠실인데, 야, 저 정말 저 처음 보거든요. 이 코로나가 많은 기업들 어떤 지형도를 바꿨는데 이 위기를 틈을 타서 기회로 만든 약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송파구의 시젠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세계 어떤 진단 키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시젠에 지금 많은 그 어떤 매체들이 시젠에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사실 다 거절했어요. 저희 고작 10만 5천 진행자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뭐 인정한 걸까요? 어쨌든 저희한테 시젠이 활용을 허락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주식 평가에 어떻게 되시나요? 각자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들 한번 제가 한번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근데 말이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시제 뭐 주가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뭐 해서 여러 가지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답하러 저분들이 나오는 건 아닌 겁니다. 보편적인, 하지만 또 날카로움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제가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입니다. 네. 궁금증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기회도 주시고 좀 넘어가는데 두 분의 어떤 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구 전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아, 전략기획 실장 노시원상무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전략기획 실장. 시젠의 어떤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점검을 하고자. 뭐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가 이제 그 분자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네. 원하는 어떤 질병을 걸린 거 유무를 이제 끄집어낸다라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이 코로나 검사할 때 네. 선별진료소 가시면 이렇게 병목으로 쓰시죠? 요거를 바로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코로나 유전자가 개체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 개체수가 적다. 그래서 이거를 몇억 배, 이 클론 아. 이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제는 뭐냐면 한 가지 바이러스 유전자만 증폭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까지. 아, 수십 개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빨리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게 저희 기술이에요. 광고를 봤어요, 옛날에. 시즌에서 했던 광고를. 그때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막 표현을 치면서 뭐 따라 뭐 네 결혼식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갑자기 툭 화면이 튀더니 신부가 그 화면을 네. 보더니 울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보니까 네. 자궁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설정인데 네. 예전부터 이렇게 진단키트 전문기업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광고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네. 뭐 메시지는 좀 전달이 됐습니다만 지나치게 좀 심파적이지 않았나. 네. 뭐 그런 네. 생각을 제가. 예. 그런 지적들 좀 받으셨죠? 그거 했던 게 저거. 아, 그러세요? 아. 아니, 근데 눈이 약간 네. 좀 슬퍼 보이셔, 저희. 분자 진단이 네.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 좀 생활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좀 감정에 호소한. 네, 일부러, 일부러 전략을 이렇게 왔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사람들이 네. 어느 회사로 갔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시젠 갔다고 얘기를 하면. 아, 주변에서 너 어느 회사 갔니? 네, 시젠 갔어? 네, 막 이러면. 네, 네. 그런데. 야, CJ야? 뭐 뭐야? 네, 그러니까 그 설탕 만드는 회사 갔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유전자를 증폭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그런 회사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야, 3주 만에, 2주 만에 개발하고, 3주 동안은 이제 승인 작업을 하고. 저희가 20년 동안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100명이 넘는 연구조직, 아... 진단, 분자진단 시약만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시제만 유일하게.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연구조직은 없거든요. 저희가 K바이오, K방역 하잖아요. 네네. 이건 사실 50% 이상의 컨트리뷰션은 질본하고 식약처에서 왔습니다. 에르스테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신속히. 아, 그러면 회사들이 뭐 수제 체크 여러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야, 빨리 해봐봐. 네. 코로나 검체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부가 그거를 제공하고 실험을 해줬어요. 아. 긴박하게 어허. 효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3주 만에 된 겁니다. 아, 정부에서 그 여기 시즌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많이 흐뭇하겠네. 근데 여기 그 창업주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뭐 이화여대 교육학과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신 건데 창업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긴 해요. 그 삼촌분이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애니콜 신화 주역입니다. 오! 청경준 그 당시 부사장님이시고요. 아, 삼촌이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좀 돈을 좀 버셨나 봐요, 당시에. 아, 삼촌이? 네, 그래서 IT에서 내가 성공했으니 비키, 이건 당시 한번 해봐라. 야, 그분 돈 버셨겠네. 돈 버는 분들은 그렇게 돈 벌더라고. 안목이 있으신 거지. 그렇죠. 좋은 특허, 좋은 기술. 저희 대표이사님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또 일 열정적이시고 마음은 따뜻하시고. 아, 용비어촌과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제 서장진 회장님이세요. 서 회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식사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 주식이 좋으니까, 얘도 좀 관심 갖고 봐. 그런데, 근데 주식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야, 그때 내가 샀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다니는 분들이 주변에서 물어보기를, 시즌에 대해서, 야, 그럼 너는 뭐, 야, 2만원 하다, 20만원 됐고, 뭐 30만원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 첫 번째, 좀 욕을 먹어요. 뭐라고? 젠작 좀 알려줬으면 주식 샀을 거예요. 진작 알려줬으면. 네, 뭐 친구 맞냐, 가족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요. 미리 안 알려줬다고. 갑자기 이제 뛰니까 왜 안 알려줬냐? 그리고 오해와 다르게 저희는 뭐 스타옵션은 저희는 없고요. 일단 둘은. 아, 네.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대신에 저희 복지나 복지. 급여도 뭐 자유롭게 최고 배우라고 저희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시즌하면 올해 2만 원대를 횡보를 하다가 올해 한 30만 원까지 했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해피한. 아, 뒤늦게 자기도 해피하려고 좀 들어갔다가 죽주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기 스톱부분에서도 몇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주가 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예. 네. 지금 네. 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네네네.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네, 3분기가 좋다고 그러죠. 네,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내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결국은 주가를 하는 거는 펀더멘털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투자들은 조금 조바심 가질 수 있지만 좀 기다리시면은 더 좋은 실적, 기대하고 있는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는 또 제자리를 찾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아마 그래도 한 20만 원대 중반 정도 이제 자리할 것이다. 뭐 저희가 주가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충분히 정고점도 이 정도 갈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는 네. 저희는 회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펀더멘탈은 튼튼하시니까 우리 뭐 직원분들은 이렇게 크게 뭐 동의는 안 되시겠어요? 저희는 치료제가 반드시 진단하고 같이 간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진단을 해서 양성이 나와야지 치료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중증 환자인지 경증 환자인지 알아야 되고 치료 후에도 나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전부 다 분자 진단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대요.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또 두 분이 또 불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예, 말씀하시죠. 대표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네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연 면역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나 시간이 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정에서는 진단은 반드시 네.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이런 수요는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있으려고 보니까 우리 권감독 너무 실망하지 말고 20만 원대 중반에 들어갔어? 손이 좀 많이 났겠지만 네. 아, 판단은 알아서 그래요 예. 그래요 이거 뭐예요? 쓱 들어오네 네.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아, 미국 지금 난리 났더라고 정말 유럽은 진짜 지금 해외 뭐 판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지금? 지금 집계상으로는 16%라고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한업체가 16%면 대단한 건데 거의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거의 100%라고 보죠 아 그래요? 네, 저희 키트가 없으면 그 나라는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에 해서 많은 질병들을 알아내는 거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압도적으로 좀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한계 큐브에 유전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특허를 가진 회사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러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100%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광고 만들었잖아요. 해서 뭔가 이렇게 저희를 알리고 싶었는데 회사 또 직원들 또 자부심도 느끼고 또 어쨌든 비상 사태를 지금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특히 더 그랬었는데요. 파카스도 주시고 비타민도 주시고 커피도 공짜로 주시고 밥값도 깎아주시고 어떻게 다니다 보면 네네네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막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 슬픈 눈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 먹힐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면 또 누가 아니까 또 나중에 또 스톱옵션도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 직원들 참 열심히 하네요. 왜? 네. 우리 대표님 거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뭐, 웰컴에서, 예. 대전의 그 연구소인데, 아마 여기 이제 직원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겠죠. 부품을 당하고, 야, 주식이 어떻게 된 거냐, 시즌 어떻게 된 거냐, 왜 빠졌냐.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랑 전혀 관계 없네. 아, 자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미디어 친화적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모르시는구나. 주식에 관심이 됐구나. 아하, 그냥 이렇게 그냥 속편하게 관심 끊고 사는 게 나은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뭐 밤낮이 따로 없
없습니다. 네. 사실 연구 인력들은 사실 우리가 주 52시간 이런 그 어떤 업무 조정을 안 받죠. 뭐 재택으로 연구를 할 수는 없죠. 없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바쁠 때.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업무적인 어떤 성취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기술이 좀 집약돼가지고. 회사 기술이 이제 집약돼 있네. 예, 이 장비가 리퀴드 핸들러라고 해서 네네네.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하는 이 파이패팅 하는 거 같은 거를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한 튜브 안에 100사람이 테스트할 게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저희가 DNA를 가지고 유전자 진단을 하니까 아까 이거는 분자 증폭 맞습니다. 예, 예. 그 증폭을 위한 준비 추출 단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저 직원들 중에서는 뭐 코로나 걸리고 이런 분들이 있나? 없습니다. 감염감을 갖고 예예예 우린 걸리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저 직원분들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죠 연말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요 일한 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저희 그거 보셨나요? 광고 시즌 최근 광고 혹시 보셨나요? 옛날 광고 봤어요. 옛날 광고. 이번 광고 좀 굉장히 좋게 한번 나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 이게 얼마 정도 증폭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CGN이 유전자를 본다라는 뜻. 안 보이던 유전자를 보이게 한다. 요게 이제 그럼 이제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의 16%를 차지하는 올 그리고 알펙스라는 올플렉스. 그죠. 올플렉스인데. 요게 이제 반응 시약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효소. 효소가 있고, 반응 시약이 있고, 요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음성 검체거든요. 음성. 이거는 코로나가 없는 사람인데, 요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 음성인데도. 그 말은 뭐냐면 이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시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유전자는 증폭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알아둔 분 있어요? 이게 얼마예요? 아니 그럼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변이가 일어난다. 변이가 일어나면 그 진단 키트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 아니 바뀌었는데. 그 말은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 버전업에 대한 어떤 그 대비는 돼 있는 거예요? 이거가 무용지물이 될 거를 또 대비해서 근데 이미 변이에 대응한 진단 키트도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이 중에서도 가장 안 변이 될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저희 기술의 핵심인 거고요. 그 핵심적인 코로나의 어떤 성질의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여기에 기술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해석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이제 그 버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버전이 나와도 어떤 그 핵심이 있고 조금씩 그 소위 말해서 주변만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비유가 너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의 능력이죠. 이걸 풀어내는 게 능력이에요. CGN의 능력이 그런 거죠. 이게 저의 능력인 거예요. 그 이게 가정용 진단 키트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진단 키트의 미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요즘 네스프레소 집에서 이렇게 그렇지. 맞아. 먹듯이 이분 학습이 빠르네. 바리스타한테 찾아가는 거기서 이제 내가 빼먹듯이 그런 것처럼. 네, 저희 대표님께서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분자 진단의 대중화예요. 대중화.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임신 테스트기도 임태기 지금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그럼 상용화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진단 기술만 좋아가지고는 대중화는 어렵다. 자명감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뭐 집에서만 몇시 못 들어가고? 안 그래도 저희 아이가 밤마다 이제 아빠 어디 갔어? 네. 여기는 이렇게 심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뭐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언제 들어와? 그러니까 아내 말로는 남편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잃었다. 아이고. 저도 뭐 이런 것들 다 없다는 거 보니까 연말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이건 없다네. 저기 집에 있는 거 하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회사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 전하고 싶고 이따 집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사실 모든 기업은 주식으로만 이렇게 평가하는 주가로만 이렇게 돼요. 우리가 투자자도 혹은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연구 인력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감도 너무 이게 주가 일이 일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여튼간 이 회사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을 또 부흥해서 또 인류의 어떤 좀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